KT가 2,581 만에 지금 5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쿼터는 일단 석 점차 KT가 많은 점수를 앞서다가 일단은 이제 전주 KC도 따라붙었고요. 자 이제 문제는 2쿼터, 3쿼터인데 일단 로건 선수 없이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이 이제 뛸 수 있는 전주 KC이고요. 브라운과 티그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밀고 들어가는데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8초 공격 시간 남아있는 KCC입니다. 자, 브랜든 브라운이 일단 1쿼터에 8점을 득점을 했고요. 또 다 따라붙었습니다. 점수 수억 점차에서 이제 2쿼터인데 어우, 덩크를 했어요. 아, 오구마 코치가 지금 감독 대행이 상당히 네. 좋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또 오구먼 키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세진 네. 선수가 이제는 한 점차 멀리 빼줍니다. 허운 선수 들어와 있고요. 허운의 힌들슛 안 들어갑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KT 보세요. 자 완벽한 찬스가 났습니다. 네. 거의 서서 원핸드로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승진 베이비네요. 그러게요. 네. 박세진 선수가 점수 올렸습니다. 21대 21 멀리 빼줍니다. 허니 공 잡고 외곽 조상현 다시 김민욱 킹가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욱이 던졌는데 지금은 백보드 사이드를 맞고 들어갔어요. 양홍석 24대 21 티그 다시 한번 박세진 이번엔 불발. 박세진을 많이 활용하네요. 네. 찬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박세진 선수에게 스핀 외곽으로 랜드리 한번 접고 코너 김민욱이 열렸어요. 네. 이거죠. 바로 김민욱 선수가 이 슈팅 능력까지 장착한 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6대 21 리드는 뺏기지 않고 있고요. 코너의 전태풍 베이스라인을 탑니다. 골 밑으로 올라와서 김국찬의 중거리슛 들어갑니다. 김국찬의 슛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전태풍 선수가 KT의 골밑을 잘 흔들어줬습니다. 자, 양 팀의 슛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잘 떨어지고 있어요. 볼만한 경기를 전개하고 있는 두 팀. 허운 안쪽 볼 팀. 아하, 공을 놓쳤다가 다시 양홍석이 골밑에서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석점차. 이제는 추격 내지는 동점도 가능한 KCC 브라운 김국찬이 자신감 있게 던집니다만 짧았습니다. 석점의 점수차 공격 전개가 양 팀 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죠. 거의 NBA를 보는 듯한 느낌의 네. 빠른 전개. 지금도 스틸 시도 랜드리가 살렸고요. 빠른 패스가 도움니다. 코너에서 석점 다시 한번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챙겼습니다. 다시 14초. 다시 세 번째. 그러나 반칙을 얻어내는 네. 양홍석. 그렇죠. 양홍석 선수의 발전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브라운이 두 번째 반칙을 했고요. 지금 계속되는 슛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양홍석이 골 밑에서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자유투를 얻고 있습니다. 벌써 1쿼터에 8점을 득점을 했고요. 2쿼터도 지금 9점을 1쿼터에 득점을 했고요. 2쿼터에 지금 2점을 올려놓고 있고요. 자유투 성공입니다. 경기당 11.1점을 득점을 해주고 있는 양홍석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득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 선수는 부산이 고향이 되군요. 부산 중앙고를 나왔지 중앙대 재학 중에 KBL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28대 23 다시 5점 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마큐스 테이그 김민구 브라운이 손절하는 스틸 허울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허울의 스틸에 이은 득점. 허운 선수 몸놀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농구 센스는
정말 타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대 1원이라면서 결국은 어그먼 감독 대행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30대 22 오늘 경기 함께하고 있는 김희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KBL 신인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 이날 시종일관 웃음이 만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1순위가 된 부산 KT의 서동철 감독이었는데요. 서동철 감독은 3명 중 1명을 뽑고 싶었기에 꼭 3순위 안에 들었으면 했는데 1순위가 되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박준영, 변준영, 전현우 이 세 선수 모두 남들은 대여가 아니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포지션, 필요한 포지션을 뽑고 꼭 팀에 필요한 선수를 뽑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저녁 회의 때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드래프트 1순위였던 이 허훈 선수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허훈 선수는 감독님이 다 염두에 두셨으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내 밥그릇 챙기기도 참 어려운데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과연 허훈 선수가 밥그릇 챙길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신인 드래프트까지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 채널 고정해 주시죠. 예,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오후에 진행될 2018 신인 드래프트 변준영, 박준영, 전현우 다 선수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과연 누가 1번이 될지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KT의 선택 누가 예상이 되세요? 네. 저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KT 감독이라면 글쎄요. 박준영 선수. 네. 이유는요? 그냥 감이 그래요? 박준영 선수가 석점 슛까지 장착한 그런 빅맨입니다. 내일 과연 서심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1라운드 1번은 바로 전력 즉시 전력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내일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티그 마키스 티그 슛 불발. 그러나 공 따내는 김영환. 30대 23, 7점의 점수차. 6대 1원이라면서 경기를 앞서가고 있는 부산 KT 허훈이 왼쪽에서 안쪽 볼 투입했습니다. 랜드리 브라운과 1대 1.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떨어지면서 슛이 두 번 튕겨져서 다시 같은 편끼리 싸웠어요. 양홍석과 지금 양홍석과 네. 조상열. 사실 KC 선수들이 없었는데요. 네. 저걸 공중에서 할 순 없죠. 그렇죠. 7점의 점수 차입니다. 빠르게 패스 김민구. 돌면서 골 밑으로 좋은 패스였습니다. 브라운의 득점.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 전주 KCC 5점 차. 정말 KT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KCC가 좀 못해 보이기도 하죠. 경기 재밌어요. 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 약속률도 높고요. 오랜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루즈볼 반칙. 양홍석 선수가 수비자의 반칙을 김민구의 반칙을 당했습니다. 김민구는 두 번째 반칙. 양홍석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입니다만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네. 리바운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일단 석점 슛이 오늘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원의 인바운드 패스 거의 센터라인까지 연결을 했고요. 랜드리 한번 스핀 무브 그러나 굴절이 됐어. 전태풍이 낚아챕니다. 노룩 패스 그리고 브라운. 이제는 추격하면서 네. KT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서동철 감독 두 번째 작전 시간. KCC도 정말 좋은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추격세를 보이니까 바로 분위기를 끊는 서동철 감독이고요. 예, 지금은 사실 패스가 한 번에 전태포로 잘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를 가볍게 따돌리는 브랜든 브라운이었습니다. 자, 점수는 30대 27이고요. 김희주 아나운서. 네, 전반전 내내 돋보이고 있는 양홍석 선수. 이제는 양홍석 선수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지난 미디어 데이 때 전태풍 선수가 양홍수 선수를 잘 모른다며 양홍수 선수는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만난 전태풍 선수는 이제는 안다면서 지난 경기 잘 돌려봤다며 이 수훈 선수로 뽑힐 정도로 활약이 좋았던 양홍석 선수를 따라서 철저히 데뷔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KCC의 상황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총 5명의 전력 누수가 생기면서 오늘 12명의 엔트리를 채우는 것조차도 참 힘이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방송 관계자는 물론 선수들까지 마치 D리그 같기도 하다면서 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인 만큼 오늘 승리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경기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리그 전체를 놓고 보면 물론 이제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됩니다만 사실 이렇게 리그가 중단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에이스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양홍석 선수인데 물론 뭐 이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선수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뭐 호재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일단 득점도 득점이지만 양홍석 선수가 올 시즌에는 이 리바운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은 리바운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양홍석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3대3 농구라든가 이런 농구대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5대5 이 농구에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 이제 1라운드 2번, 1번은 이제 허훈 선수였고 2번이 바로 이제 양홍석 선수였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에 걸렸습니다. 패스가 끊기면서 KCC가 이제는 추격을 하러 갑니다. 마큐스 티그. 정의재에게 다시 티그가 이어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너무 붙어서 슛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안쪽에 김영환이 있는데 양홍석이 직접 올라갑니다. 네. 양홍석의 두 점. 벌써 15점 차. 추격을 하게 되면 양홍석이 해결하고 있어요. 상대 추격을 계속 따돌리는 양홍석입니다. 정의재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태풍 브라운이 안쪽에 있는데 전태풍이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그물만 갈랐습니다. 석점차 스티시도 브라운 허운 박지훈 양홍석을 부르고 본인은 돌파. 아, 네, 박지훈 카운트. 네. 자, 박지훈 선수의 장점이 저렇게 왼손을 잘 쓰는 가드입니다. 굉장히 큰 이점이죠. 그렇죠. 우리 김승현 위원도 참 왼손을 잘 쓰는. 아, 왼손? 저는 왼손잡이였기 네, 때문에. 사실 오른손잡이가 많은 어느 스포츠에서나 이 왼손잡이 좀 특별해 보이거든. 전태풍 선수도 맞아요. 왼손잡이죠. 네. 그래서 보면 참 슛이 예쁘다는 느낌이 들었던 네, 선수들이네요. 슈가자일트까지 박지훈 선수가 집어넣었습니다. 35대 29. 전태풍이 이번엔 골밑까지 와서 반대쪽 코너 브라운이 공을 잡고 올라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좀 고집스럽죠 이번엔. 지금은 거의 세 사람을 뚫고 두 명이 타이트하게 막고 있는데 올라갔어요. 보세요. 두 명이 있고 아, 저 사이를 밀고. 비집고 네. 네, 올라갑니다. 저럴 때 보면 성난 황소 같아요. 네. 브랜든 브라운 지난해 전자랜드에서 뛰었었고요. 지난해 전자랜드의 6강 견인의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브랜든 브라운이고요.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 대행. 농구 명문인 저 라스베가스 대학 UNLV라는 대학 출신인데 수비가 상당히 좋았었던 그리고 또 애틀란타에서 1라운드로 지명을 91년에 받을 정도로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과연 이제 KBL 리그에서도 사실 역대 외국인 감독이 별로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죠. 전자랜드에. 네. 예. 험프리스 감독이 있었죠. 예, 기억을 예.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거의 처음인 어쨌든 오그먼 감독 대행이 팀을 맡고 있습니다. 31대 35. 지금도요. 네. 자, 개인기는 충분히 갖춘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지훈 선수.
박지훈이 또 두 점을 올려놓고 있고요. 37대 31. 브랜든 브라운 올려놓습니다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홍석의 리바운드. 37대 31. 전반 종료까지는 3분 30여 초가 남았습니다. 박지훈이 뒤로 패스를 줬고요. 랜드리가 접근 슛은불발 살려냅니다. 티그 방향을 바꿔서 다시 공을 이어봤습니다. 리브로 올려놓습니다. 네, 마크스 티그. 선수는 보는 것 자체도 참 흥미로워요. 아, 동작이 정말 역동적인 선수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되는 네. 선수입니다. 마크스 티그. 엘제 제이슨 그레이라든지 이런 선수 참 볼만합니다. 양홍석 접근해서 지금은 막혔습니다. 넉점의 점수 차. 브라운 또 한 번 1대 반칙. 아 지금 랜드리 선수가 지금 복부 쪽을 잡고 있는데 아프죠? 나 충격이 있어요. 네. 자 저렇게 왼손을 잘 사용하게 되면 옵션이 하나 추가되는 그럼요. 거죠? 예, 예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할 걸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고요. 남자들만 아는 고통이죠.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브라운 브랜든 브라운 밀고 들어가면서 예. 약간 차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난 서 있기만 했다. 예, 지금 그 얘기거든요. 브라운이 뛰어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반칙이냐 이 얘기인데. 아니 농구에서 반사죠 이런 부상이. 네. 예. 그 저 다른 종목에는 이제 그 보호대가 있는데 농구는 그렇진 않잖아요. 네. 브라운은 잘 하나만 성공을 시켰습니다. 37대 34. 허훈 김영환 다시 공 이어봤습니다. 앞에는 양홍석이 스크린 서주고 뛰어 들어갑니다. 박지훈 다시 허훈 돌파 손재 밖으로 나갔습니다. 6초 공격 시간 6초가 남아 있습니다. 전반 종료까지는 2분 33초. 자 그러고 보니 지금 KT는 2쿼터에 지금 투가드 시스템을 지금 돌리고 있죠. 그렇군요. 김영환 네. 선수도 석점이 좋습니다. 김영환 선수는 KBL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3점슛 포물선이 굉장히 예쁜 선수입니다. 왼손잡이죠. 네. 김영환의 석점 결국은 전반의 마지막 작전 시간을 스테이시 오번 감독 대행이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죠? 왼손 슈터들은 슛 폼이 포물선도 높고 참 이뻐요. 또 대표적으로 오리온의 선수. 오리온의 또 허일영 선수. 아, 허일영 네. 선수도 그렇고 오영준 선수 모비스의 네, 그렇죠. 오영준 선수도 그렇고요. 40대 34입니다. 약소광 서동철 감독의 약속 승률 5할을 약속을 했고요. 높은 홈 승률을 약속을 했는데 두 개 다 지켰습니다. 네. 작년 DB와 선수 구성은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DB 다 하위권을 전망했으면 평균 수준 1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두경민 선수와 디온테 버튼 선수의 활약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동철 감독은 사실 이제 삼성맨입니다. 삼성에서 오래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안준호 감독 그리고 오리온의 이제 추이승 감독을 보필하면서 코치 생활도 꽤 길게 했었던 네. 감독이죠. 여자 농구팀 KB 감독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현역 때는 포인트 가드를 봤었고요. 아 송도구. 네, 제 선배님입니다. 그러네요. 과연 달라진 부산 KT의 분위기를 올 시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수는 40대 34, 6점 차가 됐고요. 사실 이제 서동철 감독이 삼성 시절에는 워낙에 이제 저 다른 팀들, 특히 이제 기아나 연세대나 이런 그 신흥 강호들이 많아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 KT가 5연승을 했던 게 2011년인데 감독이 전창진 감독 시절이더라고요. 네. 2011년 10월 그리고 11월 초까지였기 때문에 2580일 만에 오늘 5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수비. 더구나 빠져나오는 KCC. 브라운 손 바꿔서 올려놓았습니다. 브랜든 브라운이 고군분투. 다시 차이를 넉 점 차로 줄여놓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 종료까지는 2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박지훈 안쪽으로 볼 투입. 김영환 포스트업 밀고 들어가서 올라갈 때 다시 흘렸던 공을 잡았습니다. 멀리 빼줍니다. 허운 안쪽이 비어있습니다만 그대로 허운이 슛이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정재가 따내면서 다시 14초를 얻게 되는 부산 KT. 스크린 김영환 올라갑니다. 아, 네. 반칙. 김영환 선수는 이제 자기 마크맨이 자신보다 좀 작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여지없이 포스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공격 옵션이 다양한 선수예요. 네. 외곽슛도 좋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포스트업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롱런을 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김영환 선수는 1984년생, 올해 34살. KBL은 벌써 11시즌입니다. KT에서 오래 뛰다가 LG에서 뛴 기간도 꽤 길어요. 어, 그렇죠. 이제 LG의 조성민 선수와 트레이드가 돼서 KT로 왔습니다. KT로 돌아와서 이제 올해가 두 번째 시즌. 자유투 성공시키는 김영환. 42-36. 이제 1분 30여 초가 남았습니다. 마크스 테이그 스크린 받고 다시 브라운에게 연결. 브라운 한번 속이고 올라갑니다만 슛이 안 들어갔고 다시 리바운드. 골 밑에서 반칙. 거의 네 명이 애웠어요. 골 밑으로 세 명, 그 밑에까지 네 명 반칙을 당했습니다. 여섯 점 차. 잘 떨어뜨려줬습니다. 끌고 나오는 정희재. 마크 스티그. 그 앞에는 박지훈. 돌파 시도 스핀 올라갑니다. 네. 티그의 득점. 티그 선수는 이 슈팅보다는 돌파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42-38 넉점 차. 허훈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은 전반전입니다. 박지훈 1대1 반칙. 김국찬 그리고 KCC 벤치가 모두 아쉬워합니다. 몰아넣고 올라갑니다. 네. 아쉬워하는 스테이셔 그먼 감독 대행. 박지훈이 자유투를 얻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지훈 선수도 예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중앙대를 나온 포인트 가드입니다. KT가 2016년에 1라운드 전체 6번으로 지명을 한 선수고요. 자유투 모두 집어넣으면서 44-38. 조상현 선수가 지금 박지훈 대시에 들어갔습니다. 49.9초. 자, 일단은 지금 전반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팀이 거의 40점대. 티그 정희재 외곽으로 돌립니다. 김국찬 반대쪽. 정희재 슛이 안 들어갔고 다시 한번 브라운. 다시 14초를 넣었습니다. 페인트쪽 돌면서 림을 돌아나옵니다. 다시 김국찬. 네, 좋아요, 김국찬. 최승욱 코너 빼놓습니다. 충분한 시간. 10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좋아요. 정희재. 자, 김국찬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공격. 9초. 7초. 5초. 랜드리. 좋았어요. 네. 그물만 가릅니다. 마커스 랜드리. 두 개째 석점슛. 마지막 아, 슛까지 네. 치열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저 이제 허훈 선수가 랜드리 선수와 피켓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허훈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된다면 KT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커스 랜디 속점슛까지 성공시키면서 전반전에만 11점. 그러나 부산 KT는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외곽포를 성공시키면서 KCC의 거센 도전을 따돌렸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인데 두 팀이 벌써 88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입니다.